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유리원시입니다. 유리원시라는 여기 스루이벨브 여기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일단 모터가 있고 입수관하고 출수관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탱크 큰 거 두 개 있죠. 여기 보면은 입수하고 출수 있습니다. 입수하고 출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서 이제 배관이 뜨거운 물하고 하나는 차운 물, 하나는 뜨거운 물인데 보통 여기 이제 모터가 붙는 쪽, 붙는 쪽이 뜨거운 배관입니다. 뜨거운 배관이고 모터가 안 붙어 있는 저쪽 뒤쪽 배관, 저쪽이 이제 회수관입니다. 회수관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터가 이쪽으로 이제 물을 위로 뽑아올리거든요. 이렇게 위로 뽑아올리면 이쪽에서 물을 받을지 아니면 이쪽에서 물을 받을지, 이쪽에서는 리턴되는 물입니다. 이게 이제 회수 탱크하고 연결돼 있죠. 회수 탱크랑 연결돼서 여기서 리턴되는 물을 받을지 아니면 밑에 있는 뜨거운 물을 받을지 여기서 이제 움직여요. 여기 스리웨이 밸브가 지금 보시면 이 밸브가 이쪽으로 가면은 많이 뜨거운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덜 뜨거운 겁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조금 다르죠. 말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닫혔다고 봐야죠. 온도 여기는 조금 열리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공급원 물 온도를 45도를 최대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45도에 맞춰서 지금 요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스리웨이 밸브가 회수물하고 이 뜨거운 물을 샤워기처럼 여기서 이제 믹스를 해줘서 이 믹스했는 거를 모터가 흡입을 해서 이거 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죠. 여기도 그래서 한쪽은 요쪽 배관으로 가서 튜브레일로 요래 가죠. 한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이제 주관하고 이제 회수관이고 요 밑에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난방을 하는 배관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이 보자 어느 쪽이 공급일까요? 요쪽이 보니까 요게 리턴대가 들어왔겠네요. 요게 이제 직결이니까 요게 지금 공급 배관이네요. 요 밑에 게 공급 배관 그리고 요 뒤에 리턴 배관인데 리턴 배관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줄 나누고 이제 한 줄이 이제 꺾여서 이제 들어가 있죠. 꺾여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왔죠. 이제 요렇게 철로 되는 48mm 파이프 해서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이 튜브레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파이프는 이제 이렇게 난방할 때도 쓰고 수확차가 지나가는 레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요렇게 난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설비는 보일러 팀에서 했고 이제 저는 이제 자동 제어 쪽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센서 선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스리웨이 밸브를 이제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왔는 길에 여기 한번 또 스리웨이 밸브 있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할지 모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온도계 보이죠. 여기 위에 온도계 여기는 아날로그 온도계.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이 이제 이쪽 난방이거든요. 이쪽 난방 이 좌우측이 따로니까 요쪽 난방 같은 경우는 지금 난방 온도가 거의 한 50도 물 정도 들어가고 요쪽은 이제 50도 좀 덜 되네. 여기는 조금 더 뜨겁네. 한 55도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이제 난방 물 온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까하고 또 밸브 위치가 조금 다르죠. 또 여기도 아까 좀 전에는 많이 잠겼는데 지금은 살짝 열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리웨이 밸브는 계속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뭐 배관 물 온도나 이제 실내 온도나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회수 물 온도하고 이제 공급 물 온도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서 보면은 이 움직이는 밸브하고 이제 온도계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 왔는 길에 이렇게 한번 요 스리웨이 밸브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한번 한번 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